엘리트 안 가는 길 됐다. 안갈수 있다. 엘리트가 필요한가? 엘리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식권. 아, 검은 별 안 넣었다. 곤충박제는 이름이 뭐지? 곤충박제 이름 아시는 분? 정신수양. 관절부수기. 프리저브드. 감사합니다. 알파? 이번에 베타 상향됐잖아. 광풍. 대결. 알파 쓸걸 그랬나? 대결 쓸걸. 베타 상향 텍스트가 안 바뀌었나? 아, 응? 밑에 넣는 게 없어졌을 텐데. 텍스트가 변경사항을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맹공. 엠지. 녹아내리네. 녹알 먹은 김에 애들 좀 잡고 다니까. 암브로시아 벨 뒤돌기. 고요한. 체력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잡긴 잡아야겠다.
아니 저거 뭐 뭐라고? 아 보초기 너무 사랑스럽다. 아 우리 보초기 귀엽죠? 아 보초기 너무 사랑스러워. 저 동그라미 사이에 동그라미 영롱한 거 봐. 아니 너무 귀엽다. 아니 저거를 뭐아 뭔데 저게 그래서 아니 길쭉길쭉하고 동글동글하네. 사랑스럽네. 날 어지럽게 하네. 일진광풍 광풍 가르기 다 괜찮아 보이는데. 광풍부터 할까? 경각이 1코스트였다면 게임 풀어나가기 쉬웠을 텐데. 아, 이걸 오메가를 못 쓰네. 타이밍이 좀 별론데. 근데 안 써도 샀네. 알파 왜 썼냐, 이러면. 천신 염원. 천신은 어차피 못쓸 거고, 염원은 코스트 없을 것 같은데. 염원 하양 좀 빡센데. 엘리트 잡으러 가자. 염원. 육체 수염 흩날숨 삼체화 영체화 백열 개꿀각 아님? 근데 최대 체력이 너무 없는데. 의단? 의단 강화된 거 먹을 수 있다. 박제 두개 적용돼요. 추월.
구상은 필요 없겠지? 필요한가? 구상 너무 애매한데. 별. 아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이름 뭐냐? 칼부리 며칠. 아이고, 칼치즈 칼부림책 사랑해. 아주 아니, 왜 자꾸 뭐 사람 비슷하지도 않은 것들만.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오똑한 칼날 앙증맞은 책. 마음의 요새. 추월. 천계단 요행. 파워카드 좀 찾을 수 없을까? 아, 무회 나왔다. 아, 무회도 추월도 괜찮을 것 같아. 추월 두장 쓰고 격분으로 들어볼까? 아이고 칼지야, 이 할애비 등짝을 아주 시원하게 두드려주는구나. 어, 잠깐만. 아, 정말 먹어야지, 잠깐만. 사랑스러운 내 손자 녀석. 효자는 내 효자라서. 아, 무회나 추월 중에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될것 같은데. 무회가 더 낫겠지? 아이씨. 아, 회식에 마렵다. 회식에 먹을 거면은 저주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저주 하나 더 먹을 순 없지.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스답 사병제 첫째, 둘째, 셋째 다. 한자리에 모였네. 저 느릿한 목소리 좀 봐. 미션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이, 에? 뭐라고 해야 돼? 이요, 흐, 자, 고기. 저 팔다리 두 개씩 달린 거 봐. 얘 너무 사랑스럽다. 육체 수양.
주판. 근데 주판 볼 정도로 대기 그렇게 잘 돌진 않겠지. 손절 능숙 다 넣을까? 애정 표현을 하더라도 저런 것들한테는 안할것 같은데. 단식. 손절이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해. 일진 광풍도 있고. 능수. 일바 친구, 돈이 없잖아요. 단식 넣을 만한 덱인 것 같기도 하고. 덱의 수비가 좀 모자라긴 하네. 단식 안 풀려요. 거참 사랑스러운 애들 나왔네. 칭찬 맞아요? 아니, 욕하고 싶은 내용만 다 적어놓고 그 점미사만 바꾼다고 체력 1 때문에 룬 12면체 발동이 안 되네. 벨 튀두르기. 벨튀한장더 할까? 약화 걸어야지. 허밍 센데. 운명 가르기 부복. 가르기는 좀 별론가. 되게 저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눈 가르기.
오메가 일한다. 잠깐만. 띠용. 포션 먹어야 되나? 이거 킬각 나오나? 개인기할 코스트가 안 되는구나. 60딜인데. 쓴 교훈 신성 모독. 아, 오메가. 오메가 까먹었네. 내 포션 아깝다. 교훈 천신 신성 모독. 교훈은 일단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천신 천신 넣냐 마냐 요거만 정하면 될거 같은데.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행망치 룬규라미드. 괴라미드 있으면은 진노 컨트롤 하기 훨씬 편하겠는데. 소리하지마 임마. 행망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드루가 너무 없네. 룬 괴라미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물건이 있어도 이거 장난 아니네.
30골드 충돌강타 열반 열반? 열반 지금 운명 가력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너바나 제3등 451골드는 좀 여기서도 여번으로 돈 챙길 수 있겠다.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지. 아니 못 챙기나? 잠깐만 다음 턴에 염원 나오니까 골드 요행이다 와천의 교리에는 돈 얻어도 상관없나 보죠. 마요 천신 눈 피라미드 괜찮네. 돈 많이 벌었다. 있네. 추월. 있네. 아이고 우리 에데메시스 사랑해. 저 아 날씬한 몸매. 가느다란 팔다리. 영롱한 눈빛. 네메시스 몸매가 네메시스 미안하지만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아이, 강낙땅콩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0900 1차인. 염원에다가 저까지 써야 되는데. 영생. 어제 잘 버티는 것 같네요. 무회가 아니. 용. 덱 파워 괜찮은 것 같은데. 격분 손절이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연기. 영방 이렇게 되면은 쓰레기 카드 아니야 이거. 영방 다 채워도 2코스트 18방어인데 이거 쓰라고 만든 카드가 아닌데. 저거 0코스트 해줘야 될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쓰레기인데. 나 처음에는 이제 민첩 영향 받는구나 싶어가지고 민첩이랑 쓰는 카드인 줄 알았는데 써보니까 민첩 영향을 또안 받아요. 민첩 한 번만 받아요. 존엄불 천신 있으니까 너에겠지? 염원 돈 받아도 되겠지? 힘안 받아도 충분히 잡겠는데. 165딜. 담배 때. 사이드킥. 방어도 채워야 되니까 안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사이드킥. 천신이 돌아가고 나면은 괜찮은 카드인데, 천신이 안 돌을 것 같으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상자 열었다.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타충류 주술사. 옆에서 이렇게 수많은 칼들을 다루는 걸 보면은 저 요만한 움직임 좀 보소. 아이고, 이런. 사랑스런 파충류 주술사. 의단 갖고 와서 꽂으면 끝나지 않나? 끝나네. 가지지 못한다면 없애버리겠어. 광휘. 광희도 이번에 버프 한번 먹었지 않나? 잠금이랑 위장크림. 룬피 잠금 괜찮을 것 같다. 마요 하나 더. 와우, 실력. 마음의 옷에 괜찮을 것 같은데. 158들. 아이, 광휘가 여기서 빠지네. 아! 아이, 거의 돼버려. 사랑해. 아름다운, 아니야, 그냥 넌, 너일 때 가장 아름다워. 아니, 가장 사랑스러워. 숫자를 세며 여유를 가질 줄 아는 거의 내버림. 316딜 돈 내놔. 됐. 쌍절곤 고요함. 룬피라서 고요함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처신 나왔으니까 넣지 말자.
마음의 요새 손절이다 손절. 손절각 나죠. 벨트? 근데 벨트 사도 포션 채워 넣을 게 없다. 숫돌은 노발 너무 빨리 먹어서 강화할 게 없어요. 마음의 옷에 하나 더 할까? 삼마요. 다음 상점에서 포션이나 살까?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담배 피고. 42딜 짱쎄. 룬바 어서세요. 손절을 2페이지 때못 쓰는 게좀 마음에 걸리네요. 어서오세요. 센데, 굉장히 센데. 천신나요. 여보.
아이, 광희 저거 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네. 잠금으로 넘기자. 11대 잠금 쓰면은 그냥 공으로 넘길 수 있어. 힘만 오름. 이러면 이제 다음 패턴. 리스그 놈. 의단 킬감. 아, 덱 괜찮은 것 같은데. 핑핑이도 마처였다는 소문이. 열반 마요. 열반이 이증가하니까 마요보다 낫겠지. 3눈. 아이고, 사랑스러운 창과 방패. 곤충박새 먹었어. 은근히 사랑스럽게 생겼. 쓸까? 그런가? 정말 튼튼한 창과 방패. 162데미지. 우리 창과 방패 너무 사랑스럽죠. 광휘 그러면 이번 턴에 바로 잡히겠네. 근데 불피네. 이럴 거면 광휘 왜 집었나. 병 속에 번개. 병반기에 넣을 거 있나? 여번? 잠금? 여번이 제일 낫겠지. 여번. 열번.
와우, 백일들. 이거는 그냥 맛. 25만 원 쌌으니까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궈주고 설마? 고요함 뽑아야지 이제. 가르기로 고요함 뽑고 거의 이긴 것 같은데. 이제 손절 들어가고 하면은. 총맹공 깼네 깼어 이거는. 광휘 필요 없고 손절 열심히 일한다. 와처는 이렇게 경지에 번갈아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광이 한번 써주고 유사 풀피. 유사 퍼펙트. 사랑의 힘으로 클리어했다. Love and Peace. 빛나는 것이 좋아. 25개의 유물을 수집했습니다.